이야기는 어머니 그게 왜 제 탓이에요? 네? 어. 갑자기? 지난번에는 저희가 이제 무속인으로서 시어머니 얘기를 시어머니로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오늘은 사실 녹록치 않은 며느리 왜냐하면 신내림 받고 난 다음에 며느리로서의 삶이 쉽지는 않으셨을 거란 말이죠. 그 이야기를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박수를 쳐게 되겠습니다. 네. 자, 고춘자 마당님. 나는 신내림을 받은 후 버림받은 며느리가 되었다고. 결혼하고 그런가요? 결혼하고 저는, 나서 예, 예. 그럴 수 있어. 저는 이제 강원도 영월이 친정인데 학벌이 참 작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 시절에는 초등학교를 많이 나왔어요. 여자애들이 중고등학교를 가면 은 잘못된다고 부모님들이 안 보내고 맨날 밥만 먹게 하고 논 모신기하게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15살에 이제 작은 할머니를 따라서 서울로 도망을 왔어요. 제가. 도망을 와가지고 봉제 재단을 배웠어요. 양장을 배워서 재단사가 돼서 이제 용인이라는 무역회사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재단사로 있는데 그때는 연탄을 전부 뗐잖아요. 연탄을 뗐는데 연탄가스에 취해서 제가 죽은 거의 문 앞으로 기어나와서 엎어져 있는 거를 이제 남편 되는 분이 이제 저를 구조했어요. 그 당시에 남남이었고? 남남이죠. 오. 그래서 구조를 해가지고 깨어나가지고 한 일주일 돼가지고 친정 아버님이 이제 용월서 기차를 타고 와야 되니까 용인까지 오셔서 하는 말씀이 그때 제가 19살이었어요. 오. 하는 말씀이 이 사람이 니를 살려줬으니까 이 사람한테 시집을 가야 된다. 목숨 구했으니까? 아버님이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이 너를 살렸으니까 너는 이 사람한테로 가야 된다. 근데 그분도 의향이 있는 건데. 근데 좋아한 것 같아요. 아, 좋아한 것 같아. 저를. 왜냐면 그때는 머리가 이제 이 정도로 제가 내려왔고. 19이니까 너무. 좀 이뻤겠죠. 미니스커트 입고. 좀 이뻤겠죠. 아니에요. 유심히 봤다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살렸는 것 같아요. 그래서 21살에 결혼을 했어요. 21살에 하고 22살 이제 되면서 한 결혼식 할 때 아버님이 태는 경찰서 뒤에다가 이제 이렇게 주택을 하나 얻어주신 돈을 싹 빼가지고 봉제 공작을 제가 차렸어요. 어유, 그 어린 나이. 미싱도 미싱 그때 당시에 미싱을 한 20대 놓고 이제 체내가 하다가 한 1년 돼갖고 제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너무 촌사람이니까 정말 아주 몽땅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산을 넘어서 고안이라는 정선 고안이라는 데를 갔어요. 그래서 아저씨는 탄강 안에 구덩이 안에 들어가 탄을 캐고 저는 탄 캐갖고 나오는 이런 가시랑 차가 있어요. 그 연탄 돌을 골라내야 돼요. 여자가 그거를 제가 3년을 해서 세탁소를 차리고 세탁소를 하다가 이제 신병이 온 거예요. 병가서 세탁소를. 근데 바로 신병인지 아셨어요? 예. 아니 근데 저가 한 1년을 고생을 너무 했어요. 그러니까 아파서? 예. 처음에는 세탁소에 이제 그때는 뭐 많이 벌어야 하루에 뭐 몇만 원 벌어요. 그걸 가지고 밤만 되면 내 정신도 모르게 그 돈을 몽땅 들고 가마에 튀어요. 나이트 클럽으로. 남편이랑 나이트 클럽으로. 가가지고 맥주 한 기본 마신 거 놓고 밤새도록 내 혼자 흔드는 거예요. 신병인 줄 몰라서 흔들다가. 아, 선생님이? 예, 제가요. 그리고는 정신을 차려보면 내가 미쳤어 이러고 이제 오는 상황인데. 그러다가 그게 시기가 좀 되니까 무병인 줄 모르고 제가 강원도 원주 교육병원에 혈암으로 진단이 나 있었던 사람이에요. 혈액암으로? 혈액암으로. 그래서 목도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수술을 몇 번 했어요. 임파선이 다 부으니까. 예, 예. 그랬는데 제가 누워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수술하고 이렇게 기부술하고 누워 있으니까 옆에 있는 할머니가 세댁은 역에 있을 병이 아닌 것 같다. 누워 있는 거를 이제 유심히 지켜보니까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고 좀 이상한 짓을 하는데 어디 가서 한번 물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모르니까 어디를 물으면 됩니까? 어디를 물어야 돼요? 내가 물으니까 그게 아니고 점을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으라 하길래 그래서 가서 물으니까 귀신이 씌어서 그렇다. 구슬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구슬을 했는 게
지금까지 지금 39년인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 혈암으로 먹었던 약을 한 번도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술 하고 나서 그 많은 혈액을 타고 다니면서 그 혹이 나던 안 등거리가 하나도 없이 다 없어졌어요. 정말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진짜 신병이셨던 거네. 그래서 이제 무당이 되니까 근데 이제 시집 식구들은 기독교예요. 어머나! 이야.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이고야. 우리 신우 남편이 부산에서 교회를 장사라고 목사님이 계셔요. 이제 난리가 날 거예요. 서른 살요. 서른 살. 아니 그럼 그 전에 뭐 그 저기 시댁하고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관계가 시댁하고는 참 좋았죠. 왜냐면 21살에 시집을 가서 뭐 시집 갈 내가 이제 내 뭐 봉제도 말아 먹었지만 했고 또 이제 세탁소도 하고 이러니까 갈 때는 뭐 이렇게. 시집을 갈 때 바리바리 싸가지 갈 거 아니에요. 뭐 애, 버스에다 막 이빨 싣고 가고 이러면 이빨. 너무 좋아했어요. 정말. 근데 근데 이거 갖고 난다면 어때요? 근데 이제 무당이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실제 무당된 거는 시아버지 때문에 된 거거든요. 왜요? 시아버지 산소를 이장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며느리가 넷인데 나만 데리고 그 산소를 올라가더라고요. 이장하는 날. 그런데 제가 이제 음식을 다 이고 그 산소 산을 올라가서 묘를 파주는데요. 해고 수건을 습장을 날주면서 닦으래서 제가 다 닦았거든요. 닦아가지고 그거를 파장하는데 다 맞춰주기 해가지고 해놓고 마지막 비가 보슬비가 살살 왔는데 꼭대기 올라가서 이 가루를 뿌리라 하더라고요. 사장한 다음에. 예. 그래서 우리 시동생하고 저하고 가서 그거 뿌리 있는데 마지막 한 오큼이 저한테로 그냥 그대로 다 주시었었어요. 가루가. 그래서 눈썹하고 요 머리하고 눈썹하고 요 코털 있는 데가 아마 가루가 뽀했는가 봐요. 하얗게. 근데 뭣도 모르고 집에를 갔는데 시어머니가 날 딱 보더니 너 집 안에 들어오지 마. 수도가에 서 있어 하더니 호수로 그냥 옷 입은 채로 저를 막 씻어내요. 그리고 저는 한 3개월 만에 병이 났었어요. 그리고 1년 만에 무당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시기가 되니까 이제 자꾸 종교적으로 이제 바치잖아요. 마찬가지 되니까 이제 내가 이제 나쁜 며느리로 됐죠. 그렇겠다. 그래서 끝내는 혼자 악동 며느리로 나왔지. 아이고,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그 긴 세월을 짧게 마무리하는 게 왜냐면 그 아픈 과정만 들어도 몇방 며칠이고 한 달을 들어도 모자랄 거지만 사실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그 약간 시댁에서는 사실은 이제 아주버님도 교회 목사시고 하니까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보면 아니 이게 뭐 하고 싶어서 된 겁니까 하고 약간 방패가 돼줄 수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너무 아파서 애기들도 어리고 이제 큰아들이 6살, 4살, 3살이니까 애들의 삼형제가 그러니까 너무 어리니까 처음에는 남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고쳐준다 하니까 뭐 괜찮다 하니까 구술을 한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되는데 무당이 되니까 너무 변하더라고요. 남편도 너무 많이 달라져. 변하더라고요. 남편이 변하더라고요. 예, 예. 변하면서 일하러 갔다 오면 나쁜 짓 하고 왔다. 어떤 남자 만나왔냐. 막 술을 먹고 막 내기 담화를 치고 뭐 하토를 하고 하면서 너는 잘 보니까 내가 낙이 없으니까 너는 그냥 일해.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내가 망가지는 건 너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그게 됐죠. 사실 옛날에는 아우 제가 들어와서 우리 집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드라마에선 종종 나왔지만 요즘도 그런 게 좀 있나요? 아니 제가 아유 제가 들어와서 이렇게 뭔가 점점점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점점점 자리 뭔가 좀 안 풀린 것 같다 이런 뉘앙스를 느꼈. 이혜정 마담님은 혹시 저는 이거 엄청 많이 들어왔던 얘기잖아요. 제가 들어 제가 이렇게 조금 인상이라도 쓰면 언니님이 여자가 저렇게 뜻해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제가 좀 웃으면 그래 네가 방글방글 웃으니까 집안이 풀린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근데 뭐 맞는 말이죠. 남편 나가는데 대다 대고 쟁쟁거리면 밖에 나가 일 못할 테고 또 웃는 얼굴로 보내면 나가서 좋은 결과 가져오니 그렇죠. 여자가 잘 들어와야 잘 된다고 시어머니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며느리를 봤잖아요. 저는 제가 제 스스로 하는 주문이 있어요. 내 며느리는 내 아들보다 낫다. 저는 하나 에피소드 열까지 내 아들보다 내 며느리는
만배 났다. 진짜? 그거는 나도 동감. 네, 제가 그렇게 늘 목, 약간 목이 메이신데 진심으로 아닐 수도 있죠. 네, 그렇기도 하지만 네. 이렇게 아침마다 되면 그래 온, 그, 우리 며느리는 나보다 100번 낫지 우리 아들은 장가 잘 갔어. 그냥 이걸로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정말. 네, 그래서 혹시라도 아들네 집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이 오더라도 우리 며느리는 현명하니까 잘 처리하겠지라고 그냥 혼자 밀어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저한테 네가 들어와서 우리 집이 뭐 이렇게 왜냐면 뭐 경제적으로 커지시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냥 그 사실은 그대로에서 그대로. 집안이 조금 더 웃을 때도 있었고 또 좀 찡그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나는 어머니를 쳐다보고 어머니는 그러면 잘 들어온 여자예요? 라는 생각을 제가 늘 말을 못했지만 네, 하지만 우리 며느리가 그런 생각할까 봐 저는 얼른 저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해봤으니까. 내가 했던 거. 해본 사람이 안다고. 이혜정 선생님, 이혜정 선생님이 참 현명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님도 사실은 저한테 막 뭐 너가 잘못 들어와서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쵸. 사실은 저희가 너무 없는 생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나서 오히려 남편이 일이 더 술술 잘 풀리고 점점 더 형편이 나아졌기 때문에 어머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은근히 그냥 그래 고맙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 아니시더라고요. 이게 근데 사실 이제 5월 8일 얼마 전에 5월 8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랑 이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사실 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식당 어머니가 예약 다 하고 어머니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전화까지 해서 뭐 드시고 싶으니까 아유 한정식이 드시고 싶으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 한정식집 맛있는 한정식집 구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인터넷 찾아가지고 막 여러 군데 해서 집에서도 좀 가깝고 예. 그런 데를 다 해서 제가 다 예약을 했죠. 근데 남편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냥 방문해 주신 거지 남편은 같이. 그냥 했잖아. 시어머니 입장에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제 돈 냈어요. 그런데 그런 같이 벌어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이 본 돈이 그러니까 그게 섭섭하다고. 그리고 그날 이제 식사를 너무 맛있게 했어요. 그래서 어떠시냐고 하니까 맛있다, 맛있다 그러는데 딱 일어서서 가시는데 아들한테 막 아 고맙다 지안아, 네 덕분에 이러시더라고. 아, 네 덕분에. 네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 거 저한테는 아무 말씀 안 했어요.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 돈이라 생각하는 거야. 네. 같이 벌어도. 네. 이게 머리로는 아 며느리 뭐 고맙다 해야지라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안 돼. 아들 얼굴을 보면 내가 얘한테 말하면 요게 궁뎅이 흔들면 내 아들 기죽을까? 내 아들이 번 돈인데 싶은 생각을 순간에 하게 돼요. 그 생각도 그래요? 지살려도 네, 순간에 들어서 말도 안 돼. 김문호 씨. 아 지금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해. 저 에피소드 얘기하는데 눈이 세 번 마주쳤어요. 지금 와 성민정씨. 아 얘기하라고 얘기할 거 있다고? 아니 뭐 있어? 무슨 얘기 있어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머님들의 특징이랄까? 우리 손주를 낳으면 좋은 모습은 맞아 우리 아들 맞아 이렇게 좀 맞아. 얘는 누구 닮아서 맞아 좋은 맞아. 유전자는 우리 아들 거 이거 이제 이상한 거 있잖아요. 우리 집안에는 이런 애가 없었는데 저희 이제 저희 큰 아들이 야경증을 알았어요. 야경증이 뭐냐면 이제 좀 밤에 이게 10명 중 1명 정도가 하는 건데 이제 밤에 한 막 이렇게 2시간 정도를 막 울면서 달래지지가 않는데 계속 울어요. 근데 그게 한 2년 동안 제가 4시간을 연달아서 자본 적이 없어요. 어이구. 진짜 이걸 그리고 또 오빠는 예, 또 프로 야구 선수 시절이었기 때문에 자야 되잖아요. 잠도 자야 되니까 오로지 저만 그걸 그러네. 했는데 이건 겪어보지 않으면 이 고통을 진짜 아무도 몰라요. 잠을 이게 못 자는 거에 대해서 그 예민한데 이제 어머님은 아유 우리 문호는 잘 잤는데 이렇게 아 얘는 왜 이러지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어머님 저도 잘 잤어요. 저도 잘 잤다고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아유 얘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머님은 탓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혹시 배에 있을 때 너가 많이 울었니? 뭐 너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니야? 뭐 하다가 너 혹시 목소리가 너무 커서 애가 놀래가지고 새벽에 그런 거 아니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래. 아니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만 나 진짜 며느리 상처받거든. 막 낮에 막 그런 거 낮에 막 하다가 막 어머! 이러면 야 너 방금 이런 것 때문에 오늘 밤에 애가 그렇게 놀래서 우는 거 잘한 거 아니냐? 뭐 이제 발견. 그런 이게 계속 이제. 이유를 찾는 그치. 이제 그런 그 이유를 딴 데가 아니라 며느리에게서 나쁜 피가 섞여서 막 이런 야 이거는 야, 이건 아들 그거 알면은 진짜 예. 아니 근데 오해가 있는 게 예.
또 저한테도 또 뒤에 가서 뭐라고 하세요. 어, 뭐라고? 예, 저한테도 네가 네가 뭐 어떻게 했길래 뭐 이렇게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이제 며느리 앞에서는 이렇게 네, 예, 안 황당하다는 표정을 주세요. 아니 이런 예, 말인 예, 예, 것 같아요. 예, 예, 예. 이제 사실 손주를 놓고 보면 네네. 두 사람이 만든 건데 보면 이제 이렇게 우리 며느리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난 몰라요. 근데 우리 아들은 공부를 잘했잖아요. 근데 우리 손녀딸이 수학이 굉장히 잘해서 유명한 뭐 학원에 이렇게 막 승급하고 막 이런 거 그냥 이렇게만 말해요. 얘 제비 닮았다. 아니야 뭐 그렇게만 말해요가 굉장히 심플하고 답답한 것처럼 얘기해. 너무 다행이다. 너무 안 달아하지 마라. 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얘 제비 닮았다 하는 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애 편하게 해줘라.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